반갑습니다 여러분 모두입니다. 아, 후밍님 고맙습니다. 밥먹자님, 마루타님, 뼈람님, ST님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아프리카 신기술 강태 대도 짜잔 이걸 취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짜잔 취소 이러면 계속 다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번복이로 다녀오세요, 님들. 다녀오세요, 님들. 아, 다녀, 빨리 다녀오세요.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아, 빨리 다녀오세요. 아, 다시 한번 check it out. 아, check it out. 다녀오세요, 여러분들. 아, 아프리카가 아우르가 많기 때문에 다녀, 못 올 수도 있습니다. 아, 일단 다녀오세요. 그리고 풀지 않았다. 아 가고 싶은 분들 있어요? 알겠습니다. 여기 너 없어 너도 안 풀겠습니다. 이 쟤네들은 어 뭐지? 왜 안 풀? 어, 왜 다시 또 블랙 걸 아, 강퇴됐다고 나오지? 어? 5분 경과인데 어? 어 뭐야 왜 이러지? 뭐가 왜 이래 안 풀었으니까. 이제에다가 이제 방송을 결친다. 어? 모성님 강태가 안 들어가져요. 방송이 안 들어가져야 한다 이제. 그것은 이제 블랙.
이제 이러고 어? 뭐지?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거지? 오류인가? 하고 딱 유튜브 올라온 거 봤는데 스림 아니 핵소림 뒤통수 맞네. 하지만 이게 다 여러분들 유튜브 조회수 올리기 위한 수법입니다. 수작이라고 하죠. 수작. 아, 또 뭐 그렇다고 하네요. 아, 불 겁니다. 제가 왜 풉니까? 예? 저는 원하는 걸 해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애초에 강퇴당한 것 자체가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원하는 사람이 있네? 근데, 내 꼼수 때문에 다시 돌려고 하네? 안 돼, 어딜. 못 들어와, 아, 여러분들 이제 왜 이렇게 오랜만에 보는 것 같지? 하루 방송 안 한 것 같은데 이번 주는 진짜 방송을 많이 못했네요. 제가 이번 주가 좀 이번 주라 하기는 좀 그런가? 요즘 좀 바쁘네요. 난 바쁜 거 싫은데 아 이번 주 바쁘네요. 진짜 진짜 계속 깨있고 계속 끌어당기고 정말 아 정말 아 힘들었어요. 가스에 세척 나왔어요. 프리미엄 헤더기도 있고 케이블도 나와서 케이블도는 있고 세척 나와서 진짜 가스 갈 때까지 갔다 세총이 나와 이제 세총으로 이제 어 좀비들을 잡는 거야? 대단하네. 야 세총으로 소름. 그 새 총이 아니야. 아 새로운 총이야? 야 내가 잘못했냐? 제가 잘못했지. 강태야 너 나가. 너 나가. 알았어? 너 이따 들어와. 반성의 시간. 디바이스야 아이 쌍놈 새끼 너 나가. 아 요즘 연락이 없네. 아 디바이스에 좀 편집을 으흐 원 플러스 원 없냐? 맨날 하나만 하나만 어? 원 플러스 원 없어? 에이 디바이스도 어? 왜 안 들어가지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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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총아 왔어? 반성했어? 이제 새로운 총이라고 길게 적자. 너는 빨리 치려고 빨리 너의 의사소통을 나에게 하려고 짧게 치다가 강퇴당한 거야. 알겠지? 거의 어? 위기 탈출 넘버원급 아니냐? 반성했어? 아주 좋다. 어서와. 새 총 나왔어. 새로운 총 나왔어요. 관심 없어. 시군인 것 같습니다. 카스의 초월 권총 나온. 아 그래? 근데 권총은 진짜 왜 사냐? 너 왜 사러? 어? 아니 왜 사? 그 왜 사? 어? 그 왜 사냐 진짜? 권총이 아니 권총이 좋아봤자 얼마나 좋은 거야? 완전 진짜 완전 데미지는 낮아도 낮아도 완전 슈퍼 넉백이 아닌 이상은 나는 안 쓰겠다. 한번 써봐요. 아니 현질하란 뜻입니까? 내가 왜? 내가 왜? 3일 후 유튜브 뭐 카톡용 거철건처 뽑아가겠습니다. 아니 안해. 그 쓰레기 같은 거 내가 도대체 왜 해? 인정? 마 에? 마? 마? 뭐라고? 맞아 그래 쳐맞으려고 제대로 말해. 중성 띠는 것 같습니다.
별풍선 고맙습니다. 근데 저는 별풍선 구걸하는 게 아니고 말씀드리는데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 뭐야, 솔직히 하나만 있겠습니까? 맞아. 아, 많잖아요. 최소 결제가 9개인데. 맞아. 한 개만 쓰고 좀 그러네요. 좀 하나씩 총 10명이 뿌리려고요? 저 너무하네요. 맞아. 그만 왜 시작되는 나를 방법은 이제 그만. No pain no gain. Okay 말은 좋은데 남의 법 100점 100패 다르게 말해 항상 pain 눈앞에 환상 많은 죽다 지쳐봐라 빡빡 끄는 pain 누구를 탓해도 자연 못해 못해 겨... 아닙니다. 네. 아무튼 반갑. 오늘 오랜만에 새로운 컨텐츠 들고 왔습니다. 요즘 진짜 제가 안 찾아본 것도 있고 게임 추계가 솔직히 좀 게시판이 방송 게시판이 약간 좀 썰렁한 것도 있고 해서 좀 스팀만 받다가 요즘 또 플스4에 재미있는 게임 나왔더라고요. 원피스 또 새로운 신작 게임 무려 한글판 쇠림! 무려 여러분들 한글판 소름 아니겠습니까? 소름 그것도 하고 또 플스4에 재미난 게임 몇 개 있더라고요. 몇 개 사놨습니다. 아무튼 뭐 예. 다크소울3는 니 얼굴 그렇습니다. 다크소울 왜 합니까? 저 안합니다. 아 나 진짜 왜 하는건지 모르겠어요. 모든 저 강퇴 왜 강퇴했나요? 어 죄송해요. 제가 안했나 안한거 같은데 가끔 블라인드로 강퇴되는 분이 있거든요. 블라인드인거 같은데 저는 여태 강퇴 한번 안했습니다. 네 그 말 빨리 치다 보면 블라인드로 강퇴가 되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어? 강퇴 목록 중에 님이 있는 거예요. 어? 이분은 선량하신 분인데 왜 강퇴가 됐지? 강퇴 취소 눌렀습니다. 감사하죠? 진짜입니다 여러분들. 선량하신 분이 왜 저기 닉네임이 기록되어 있지? 이상한데 싶었죠. 마녀 순간 진짜인 줄 알고 믿을 뻔. 왜 의심하세요? 왜 의심하세요? 그 참 좀 서운하군요. 저를 믿는 저의 진정성을 알아주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걸 알고 저는 슬프네요. 모노님 평소에 뭘 개소리하고 있어! 이 개새끼가 짜증나네 나가! 아 백국이 감사합니다! 리액션으로 강퇴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우후! 오셨나? 아예 강퇴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강퇴퇴장 취소가 됩니다. 나가서 바로 방송 들어오면 바로 들어와죠 여러분들. 원래 강퇴 나가면 24시간 동안 이거 방송 뭐 리방할 때 동안 못 들어오지만 아이고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아, 제 리액션 마음에 들으셨죠? 그 참 제 리액션이었는데 아이고 그 방금 나갔다 오셔서 제 리액션을 못 보셨나 보네요. 역대급 리액션이었는데 가 참.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겠어. 오랜만에 진짜 괜찮은 패치를 했군요. 근데 나 솔직히 아프리카가 이런 기술력이 없을 줄 알았거든. 근데 된다. 근데 게을러. 아이씨. 게을러. 아프리카는 기술력이 돼. 근데 내가 5일 전에 신청하고 있거든요. 전달하겠습니다. 이제 5일 있는데 아무런 연락이 없어. 따졌어. 아니 5일 전에 쓴 건데 왜 아직도 연락이 없냐 하니까
아직 검토 중에 있습니다. 어, 고이, 아니 고, 아니 검토를, 아니 뭐 진짜 여러분들 무거운 가벼운 거야 가벼운 거. 뭐 요청했는데 검토를 뭔 5일 동안에 계속. 아 물론 나만 요청한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했겠지만은 바빴겠지만은. 아니 그 슬쩍 보는데 나 같으면 진짜 한 2분 투자하면 된다. 2분 투자하면 아무튼 뭐 에 바로 신고해도 우리는 그 현상 안 나타난다고 안 고친다고 하는데 어쩌라고요. 앞으로 욕하지 마세요. 짜증나네. 어, 들어오세요. 아프리카 욕하지 마세요. 뒤지기 싫으면 그럼 우리 아프리카를 욕해? 시벌 나 파트너 BJ다. 아프리카 소속 BJ라고. 아프리카의 개다. 지금 개 앞에서 깝치지 마라. 물린다. 알겠어? 시벌. 헷! 아 지옥간이 아이고! 제 리액션으로 님 바로 밑에는 이 강퇴하겠습니다. 워후! 아 또 있네. 워후! 빨리 취소. 감사합니다. 140개. 아 강퇴 취소가 됩니다, 여러분들. 강퇴는 취소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어서오세요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주권이 고맙습니다. 아무튼 죄송한 짓을 왜 함? 어이가 없네. 죄송하다는 말을 쓰고 싶어서요. 그러면 죄송한 짓을 해야 되거든요. 인정하십니까? 인정합니다. 예! Yeah! 우리 구글 번파사님께서 인정하신다면 끝. 우리 해외분이에요. 해외분 구글에 번파사님 계시는데 예, 제 방송에 가끔 도움을 주시는 분입니다. 뭐든 이번에도 카스 지르심? 카스를 어떻게 질러? 멍청아. 맞다. 제가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아 전에도 말했죠? 오랜만에 제가 사는 곳 갔다 왔는데 참 많은 곳이 많은 게 바뀌었더라고요. 제가 초등학교 제가 경기도에 태어났는데 경기 제 몇 살이죠? 한 몇 살 태어나고 한 몇 살 때까지는 서울에 살다가 또 몇 살 때부터는 경기도에 살았는데 그때부터 11살까지 살았는데 그때 추억이 기억나는 거야. 그때 추억이. 그래서 수도권에 사니까 내가 딱 갔는데 아니 그냥 아주 지냈지 여러분들. 옛날 기억이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내가 살았던 곳이 401호였는데 401호에 가니까 그 401호 현관문 그 복도에 그 제가 옛날에 어릴 때 그 뭐야 나무인데 좀 탄 나무 있잖아. 탄 나무 그걸 주워서 글씨 쓰면 써지거든요. 근데 거기에 글씨가 써진 거 써진 채로 있는 거야. 옛날에 비라고 썼어. 비 가수 비처럼 비라고. 비 오는 날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비라고 적었는데 그게 있는 거야. 그래서 와 진짜 소름도 돋는다 하고 형이랑 같이 갔거든요. 그래서 내려가자 싶었는데 밑에서 아줌마가 올라오는데 자꾸 멈칫멈칫 하는 거야. 우리 눈치를 보는 거야. 하긴 우리가 뭐 되게 험상궂게 생겼거든요. 아줌마 멈칫 보더니 안녕하세요 인사 먼저 하는 거야. 솔직히 뭐지 착해 보이시려고 험한 꼴 안 당하시려고 인사 먼저 건네는 것 같아 살갑게. 우린 그런 사람이 아니지만은 그래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고 내려갔는데 아니 얼굴이 난 익은 거야. 알고 보니까 여러분 옛날에 살 때 옆집에 살던 아줌마인 거야. 아, 뭐야? 소름! 쫓겨난 시청자가 많은 방송. 아니야. 다시 그만큼 돌아왔어. 쫓겨나 아니 쫓아가 다시 돌려온
부메랑 방송이네. 부메랑 방송. 아이고 이게 참. 아무튼 네, 오랜만에 아줌마 봤는데 그걸 내려가서 생각했어. 내려가서 1층에 내려갔는데 어? 저 아줌마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 옆집에 계속 사는 아줌마 같은데 뭐, 형도 그런 것 같아 해서 다시 올라와서 지금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냥 말았죠. 아무튼 오랜만에 추석 찾기 재밌었습니다. 뭔가 오랜만에 힐링 아닌 힐링 좀 하고 예 좋았죠. 너무 길게 웃지 마세요. 꼴보기 싫으니까 아시겠어요? 취소요! 취소요! 아함! Talk to me, talk to me, talk to me. 이게 옛날에 제가 뭐 읍읍 시절 아함.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이 강제퇴장이 취소가 됩니다. 여러분들 취소 취소가 됩니다. 웃지 말라고 이 새끼들이 자꾸 어? 도발하는 건가 씨바. 여러분 이거 떠요? 이거 취소된 거? 저는 뜨는데 여러분 안 떠요? 아 떠요? 다행이네. 안 뜨면 완전 에? 나쁜 놈 같으니까. 안 떠요? 왜 안 뜨지? 야 그럴 수 있겠네. 본방이 꽉 차면 제가 킥뷰 새끼들을 싹 다 강퇴하겠습니다. 어디서 아프리카에 돈을 바친 노예들 싹 다 강퇴해서 중계방분들 우리 킥뷰 없는 분들 들어오세요. 또 재방송 어차피 그 인원이 1000명 1000명이냐 그러니까 모바일 1000명 PC 1000명 총 2000명이어서 킥뷰가 아무리 많아도 이게 안 메꿔지거든요. 강퇴하겠습니다. 거짓말이야. 그런 일이 일어나겠냐? 개 어이없는 새끼들. 나 진짜 좋다고 좋아요 좋아요. 거참 이게 무슨 페북이냐? 뭘 좋아해? 개 어이없네 진짜. 야 킥뷰 있는 애들은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색다르게 내 방송을 빨리 찾아보고 싶은 어? 찾아보고 싶은 그런 분들이 아니겠냐? 그런 고마운 분들인데 물론 방송 다른 분들 막 방송 역힘들 방송 키면은 그쪽으로 빨리 날아가기 위함도 있겠지만은 아! 아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말이야 아 미안 죄송합니다. 옛날에 그거 있었는데 지금은 여러분들 PC 그 모바일 분들 많잖아요. 옛날에는 PC밖에 없을 때 그때는 뭐야 본방 키면 레알 거짓말 안 하고 1초 만에 풀방 됐어. 본방이 500명 꽉. 그래서 그때 뭐야 설정에 출입자 표시해두면 렉 걸렸어. 렉이 엄청 걸렸어. 진짜 방폭될 정도로 이 도배가 되니까 입장 다 들으니까 그랬었었죠. 지금은 왜 근데 기술력이 떨어진 건가? 아니면 사람이 많아지면서 서버가 감당을 못하는 건지 몰라도 옛날엔 알리비가 진짜 여러분들 칼군무 삐빙 지금은 병장급? 지금은 레알 병장급이야. 아 뭐야 알림 떠? 아 알림 그래 방송 켰네 알림 구 아 비오네? 아 안국 뭐 그런거죠. 생방 처음 봐봐요. 감격 응 나가 아니야 저런 그 방송을 처음 보는 분들은 이러면 안됩니다. 여러분들 이러면 안돼요. 상처 왔습니다. 저랑 좀 면식 있는 분들은 그래봤자 아이 돼지새끼가 또 그러네 아이씨 발 들어오겠지만 좀 보는 어 어떻게 강제당했어 다른 방송 간다고요. 이러면 안돼. 유도리 있게 판단을 해야겠지. 저 방송 몇 번 와봐요. 어 중고 시청자 어서와.
그래 중고 시청자 여서아 하마님 고맙습니다. 코코 앙팡님 고맙습니다. 모노님 목소리 바뀔 때가 제일 재밌음. 저런 거에 좋아하는 애들은 하수다. 드립에 재밌어하는 녀석들은 중수다. 그리고 나는 진수. 아 이런 걸 우는 애들이 상수야 상수. 나는 청상 수명사. 아이고. 죄송합니다. 반상이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요? 인정. 수고. 수고. 반사님이 인정하면 끝났지.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지금 1,500명, 거의 600명 가까이 계시는데 추천이 500개네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 안 되겠니? 무리수 드립 치지 말고 유리수 드립 쳐요, 재밌게. 아, 이건 안 풀어줘야지. 예, 헤헤, 내 개그가 막혔나봐네, 짜식. 이제 그거 풀어주겠지? 응, 아니야. 헤헤, 수로고침, 수로고침. 뭐야? 내 걸렸나? 컴퓨터 꺼볼까? 그것도 켰는데 안 되네. 어, 뭐지? 어? 어? 니랑 같은 레벨인데? 그래? 그럼 풀어줘야겠군. 수준 있게 높은 친구야. 생방송 하면 떨리는 거 있나? 아까 누가 물어보셨는데. 이 떨리는 건 삼류다. 즐기는 건 이류다. 감각이 없는 건 일류다. 떨리진 않습니다. 개인 방송은 뭐 떨리진 않습니다. 옛날에는 저 완전 처음에 사람들 들어올 때마다 시청자 수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이 그냥 좀 큰 부담감 1, 부담감 2, 부담감 3이었는데 지금은 그냥 이거 그냥 저는 이거 숫자로 봅니다. 숫자. 이 숫자는 이게 숫자로 보여서 니들은 여기서 채팅 치지만 이분들은 사람으로 보이지만 안 치는 사람들은 숫자로 보입니다. 그래 니들 하나 숫자야. 생방송 할 때 뭔가 부끄럽지 않나요? 안 떨려요? 안 떨린다고 개새끼야! 짜증나게! 죄송합니다. 팬 정모할 때도 안 떨릴 거예요? 아니 제가 여러분들 앞에 모습을 드러낸 지도 몇 번 있는데 처음엔 떨렸죠. 처음엔 떨려서 병풍이었는데 지금은 막 네, 이제는 여러분들이 떨리지. 어, 모동님이 있다. 어, 어떡해. 빨리 보고 싶다. 어, 멋져, 멋져. 하지만은, 저는 그냥, 아, 뭐야, 이쁜 애들 없나? 아, 씨, 없네. 하죠. get the cool. 죄송합니다. 장난이고요. 네. 근데 제가 중요한 게 그 맨날 공방 뭐 공개 방송에 와주는 분들 얼굴을 잘 기억 못해요. 닉네임도 기억 못하고 완전 완.